네, 안녕하십니까.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입니다. 오늘 디지털 치료제 미래 전략 포럼 뭐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조영대 사무관님께서 뭐 그 디지털 치료제 특화된 어떤 보험 급여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의지와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 제조사로서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를 좀 개발해 온 지가 그 다년간 이제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등장하고 또 정착하고 뭐 국내에 자리 잡고 해외로 뻗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좀 시작한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챕터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그 실체화 시킬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같고요. 뭐 의료기기 산업협회나 뭐 제약바이오협회나 아니면 벤처기업협회 등등에서 디지털 치료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위원회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 국제학회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오는 학회들이 있고, 우리가 또 이 다음 주에는 DTX 이시트라고 보스턴에서 하는 또 학회에 참석하고, 그런 교류가 이제 코로나가 해소됨과 함께 더 활발해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30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이긴 하죠.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제약바이오 같은 형식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뭐 그 소프트웨어 자체이기 때문에 테크 회사처럼 그런 그 기술을 다루는 면들도 있긴 합니다. 그 아주 복합적이고 융합의 영역이고요. 저희 팀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좀 융합 된 팀으로 이제 세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제약회사, 뭐 온라인 쇼핑몰, 전기차 이런 단어들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디지털 제약회사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좀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이겠지만, 디지털에서 시작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제약회사에서 이제 경험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했고요. 그 두 맨파워가 밸런스 있게 이제 같이 서로의 장점들을 뒤섞으면서 제약의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드림팀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이제 버텨나가고 있고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이런 정도의 팀 밸런스들을 갖추고 우리가 디지털을 혹은 치료제를 다루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이제 하면서 점점 이런 회사들이 모여있는 단체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DTA라는 단체가 그래도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에 진심이고요. 그 디지털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 허가를 FDA에서 한 이후로 결성이 되어서 각 나라별로 각 규제기관별로 그 각각의 회사들이 진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제 확산하는 그런 그 단체로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 100개 회사 정도가 현재까지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들어갈 때는 이게 전부였거든요. 딱 보시면 한 5, 8에 40, 한 40개, 한 2배 이상 커졌는데, 커지는 곳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웨스턴 컨트리 위주로 뭐 글로벌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나 미국, 유럽 출신들이 이제 주요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아 최초로 여기에 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설득해서 힘들게 뚫었던 게 3년 전인데, 그 3년 동안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뭐 한 10개사, 10수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왔고, 일본, 호주, 그리고 뭐 중국 회사들까지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0%,
40% 정도가 아시아 패시픽 회사들의 회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APEC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유럽에 분류가 돼 있었는데 극동 유럽이었겠죠? 있었는데 이제 APEC이 한 그룹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의장사를 저희가 다 뭐 현재까지는 맡고 있고 이제 APEC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천하를 3분해서 그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더 이제 발전시키면서 그 기존에 해왔던 그 치료제의 헤게모니를 디지털로 계속 전환할 수 있는 그 기폭제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불모지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뭐 원격 의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좀 상시적으로 구축해놓고 저희가 하는 것이 복지부가 하는 것이고 복지부가 하려는 것이 저희가 하려는 그런 싱크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혼자서 그냥 뚝딱거리고 할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하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기존의 디지털로 해왔던 어떤 파트들과 함께 이제 싱크를 맞춰서 시작을 했던 게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받쳐주시는 기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FDA가 처음에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정립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들의 인허가를 만들어냈던 그런 부분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식약처도 결국은 우리나라 식약처도 제도를 만들었어야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그 전문가 협의체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미국 가이드라인과 그렇게 상이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실체적으로 어떤 디지털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제품들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더 선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PEC 국가들까지 확산을 시켜서 이 국가들이 이런 규제들을 받아들이고 규제가 수출되어야 사실 그 나라들의 어떤 규제 환경이 정립되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갈 때도 사실 규제에 의해 보호받는 산업이거든요. 디지털 치료제는. 이게 규제가 없으면 그냥 누가 카피를 하든지 갑자기 그냥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산업의 사실 기본적인 작동 원리이자 그런 생태계를 사실 만들어내면서 이런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보호받고 성장한 건데 디지털 치료제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규제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의 그 확장으로서의 규제 수출을 이제 고민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제품화하는 것들도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네카나 뭐 심평원이나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지만 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트랙을 별도로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을 최소화하면서 제품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마련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확산돼서 예를 들어 독일의 디가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뭐 접하셨을 텐데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조금 더 빠르게 그 시장에 등장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한번 딱 그 검증을 하고 나서 뭐 그 포장지에 혹은 제품의 그 패키지 안에 담아놓고 나면 계속 그 수정이 힘듭니다. 뭐 약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화학조성물을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의료기기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부품을 갈아 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나중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규제가 그 제품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사실 기본적인 소정의 것들만 체크해서 시장에 내놓고 나면 사실 사후에 우리가 기존에 다른 그 제약이나 이런 데서는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관리되고, 그리고 그 수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게 계속 재평가 및 가감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렉서블한 제품들을 그 관리하기 위한 규제적 측면, 어떤 그 수가적 측면까지 고려돼야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의 그 커뮤니티가 더 이제 발전하고 앞으로 더 나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 진입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글로벌하게 이미 좀 있는 파이프라인들, 이미 있는 그런 적응증들을 좀 참고해서 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에야 뭐 시장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질병의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당시는 이제 규제 자체도 불안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가장 그 증례가 많은 것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빨리 그 참고하고 우리나라 규제에도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을 같이 싱크 맞춰서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참고를 하고 뭐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사실 각 국가별로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영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독일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 각 국가에서 각각의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허가받은 것들이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건 불면증이에요. 레드오션입니다. 사실 쉽게 따지면.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우리가 취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차별점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맹점은 우리가 보완해서 우리가 조금 늦게 그 진입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플렉서블한 제품, 진화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 패스트 팔로워지만 결국은 베스트 인 클래스로 그들의 그 속도를 추월할 수 있는 형태로 그 한번 전략을 펼쳐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선은 그 제품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이 불면증 디지털 치료를 하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그 레퍼런스로 삼았다는 게 모두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그 질환, 정신질환을 상대하는 상담치료의 그 주요 기전이고, 그 건강보험에도 이런 그 비슷한 수가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상담료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 영국이든 미국이든 허가받은 제품들이 인지행동 치료와 뭐 수면위생교육과 수면제한 치료와 뭐 이런 개념들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약간 환자로 위장해서 처방받아서 뭐 써보고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들을 그냥 바깥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환자를 섭외해서 뭐 이것들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카피를 받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 봐야지 그나마 볼 수 있는 거였고, 이거를 처음에는 좀 카피해 보려고 했어요. 왜 했냐면 이게 뭐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카피가 완벽하게 된다 이러면 저희는 이 디지털 치료제를 하는 것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도 우리를 똑같이 카피할 거잖아요. 그래서 카피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고,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뭐 특허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었고요. 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돌리는 그런 지점들이었는데, 이 데이터라는 게 그 기존에 그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조금 더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액티브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되게 수동적인 데이터 입력을 그 요구했고, 매일매일 뭔가 자기가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는 것들을 요구했어요. 사실 이게 틀린 건 아닌 게, 임상 현장에서 이런 아까 상담의 현장만 살펴봐도 그 당뇨 수첩이나 수면 일기 같이 뭔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와서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제공하는 요 과정이 그냥 디지털로 전환됐을 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굳이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입력하는 것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검증해보고 싶었던 거라, 이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차세대 디지털 치료제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그 말씀드렸던 게 여러 번입니다. 이게 센서 기반으로 생체 신호를 분석해서 입력하는 거와 병렬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이제 다루자.
저희가 삼성에서 스핀오프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가 각 그 경쟁력을 갖추고 진화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 전기차의 자율주행 같은 거. 전기차를 만드는 건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엔진을 만드는 기술도 필요 없고요. 미션을 만드는 기술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앱 만드는 간단한 기술로 배터리 깔고 바퀴 달면 굴러갑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있다라는 거를 활용해서 카메라를 혹은 라이다를 차에다가 달아서 그걸 구동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갖춰진 거고 그것들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먼저 우선 달아서 내보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아무런 기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배터리를 바탕으로 기지국과 통신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걸 이제 러닝했을 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건 지금 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기차에 조금 더 그냥 원가를 들여서라도 센서를 달아서 도로를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율주행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맞이했듯이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디지털 치료제의 기본적인 과학적인 부분들은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나만의 치료법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학회에서 공격받거나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이 부정에게 의해서 부정당하기 쉬운 그런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주 단단하고 아주 어쩌면 지루하고 그냥 뻔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근거를 해서 치료제는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센서들은 아주 우리가 수많은 어떤 그 창의성과 가설들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입시켜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입장을 한번 여쭤봤어요. 환자가 병원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팔로우업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관리가 안 되다가 두 달 만에 갑자기 툭 돌아오는데 그때 뭐 약을 늘려주든 줄여주든 이런 그 의사결정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시냐? 있으시면 다 말씀해달라.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센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IT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측정해드리겠다. 그겁니다. 시작은. 그래서 그런 실시간의 정보들, 생활 습관에서의 정보들. 근데 이게 다른 건 뭐냐면 이 기계가 보통 만들어지기는 일반인을 상대로 만들어진 기계거든요. 하지만 이게 디지털 치료제가 처방된 기계,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기계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환자가 쓰는 특정 어떤 그 진단받은 그 기준에 부합한 환자가 쓰는 기계인 거고 그 환자의 그 페르소나에 맞춰서 다시 기계의 작동법이나 그 데이터의 처리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리는 거라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에 우리가 수면 앱 이렇게 물소리 들려주고 뭐 이런 앱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뒤에서는 이제 수면 데이터를 측정한다. 보통은 수면 일기 뭐를 했던 거 부분들을 이제 더 확장시켜서 그 자동으로 기기들을 구동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임상 시험 할 때도 저희가 뭐 고려한 게 그래서 기존의 식약처를 위한 임상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기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권 기본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제품을 허가하고 시장에 내놓는 것을 허가하는가라는 그 절차적인 과정을 만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고식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임상 시험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만 그 뒤에서 이제 그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이런 기계들을 갖고 있다면 그 기기들이 접속할 수 있는 혹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들을 얻어서 그 기기들의 데이터를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기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는 정답지를 알잖아요. 실험군 대조군을 구분할 수 있는지 치료 전후를 구분할 수 있는지 혹은 기존 진단법들을 같이 이제 해가지고 고식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그 진단법과의 어떤 그 연관성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기에서 추출된 데이터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 기기 자체가 새로운 진단법의 카테고리로 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까지 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선생님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환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를 이제 결국은 EMR이랑 전자차트랑 통합해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그 준비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뭐 EMR은 사실은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처음에 처방 코드를 넣으면 환자의 그 전화번호 그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날려서 그 문자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환자 아이디 값이나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서 선생님의 차트에 자연스럽게 보고 싶어 하셨던, 보고자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뿌려드리기도 하고, 역으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처방 내역이나 뭐 기존의 다른 기저질환들 같은 것들을 감안하고 치료를 수행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의 다른 질병에 대한 그 전제 없이 우리만의 잘못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오고 디지털 치료 자체도 그 사람한테 또 맞춰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원내 시스템과 원외 시스템으로서의 EMR, DTX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될 겁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전제를 그걸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다가올 미래에 좀 이렇게 일어날 사고들이 조금 몇 가지는 두렵습니다.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듯한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우울증에 치료에 실패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불면증도 저는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선. 물론 우울증보다는 심각도가 낮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런 뭐 프로그래머가 그냥 임상적인 거에 대한 그 개념 없이 예를 들어 그 수면제를 그 처방받았고 그거를 적절할 때 먹어야 되는 어떤 시스템들이 그 디지털 치료제 안에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커피도 마셨고요. 낮잠도 잤고요. 자기 전에 운동도 했고요. 뭐 불면증이 안 좋은 뭔가를 많이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조건값을 걸겠죠. 뭐 커피 마실 때 수면제 하나를 먹는 걸로 호출하자. 뭐 이거 할 때도 하나로 호출하자. 이거 할 때도 하나로 호출하자. 이게 만약에 다 더해졌어. 열알 먹으면 잠을 잘 자겠죠. 일어나지 못하겠지 문제는. 근데 요런 것들이 사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의 그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그 시약처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담보하고 하는 것들은 그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테슬라가 잘한 건 뭐냐? 이 자율주행의 이런 이벤트에 있어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했을 때 그래도 그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사고를 한 번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결국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원인으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의 실수를 바탕으로 복기해서 그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하고 그 추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들을 뒤에 받추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버버버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원인을 찾아서 즉시 이제 그 수정하고 그 다음에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보완한다면 그것이 관리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고요. 실제로 이런 그 사고의 어떤 원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다음에 보강 학습을 시켜서 같은 원인으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를 관리하는 가장 핵심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이런 시스템들을 그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부터 스트럭처를 짜야 돼요. 건물 다 지어놓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도 가져와 설계도 없이 지었는데요? 이러면은 야, 배관이 몇 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아무 추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부터 잘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잘 만들어야 되는 일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확인하는 거지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없이 뭔가를 우리가 이미 진행을 했다 만약에 그 회사가 있고 그렇게 개발하신 제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출시 이후에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출시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시 이후에 계속 이런 그 실시간으로 리스크 레벨을 판단하고 그것들 리스크는 이제 약간 다운사이드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기준이고, 그 유효성은 업사이드입니다. 유효성을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더 개선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자율주행이 더 나아졌다 얘기하듯이, 어제보다 우리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가 더 나아졌다 얘기하려면, 이 관리 프로그램 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판단하면서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개선에 대한 보상을 사실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에서 더 이 경제적 유인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마련해줘야 사실 이 시장이 작동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서 우선 모니터링은 되고요. 이 모니터링이 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속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으로 이제 어떤 학습을 시킬 건지 미션을 줘야 되는데, 한 예를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밤에 잠이 잘 올까? 사실 불면증 환자들은 뭐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그냥 누워보죠.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막 뒤척이고 막 일어나서 TV도 보고 뭐 반신욕도 하고 하다가 한 새벽 3시쯤 돼서 포기하고 약을 먹고 4시쯤 자겠죠. 그럼 다음날 당연히 피곤하고, 또 낮잠을 자면 다음날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건데, 오늘 밤에 잠이 잘 올지 안 올지 본인이 모르니까 이제 새벽 3시까지 그것들을 지연시키는 건데, 잠이 잘 올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적정 취침의 권장 시간은 이때인데, 넌 지금 어차피 그때 잠이 안 올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면제를 한 알은 아니고 오늘 한 걸 평가해보면 반 알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니 드시고 취침하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작동하면 사실 훨씬 더 본인의 그 증상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다른 질환에도 동일하게 확산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 이게 뭐 심근경색이든 간질 발작이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아직 이게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마케팅 메시지나 그냥 뭐 이렇게 호도하는 문자가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에 의해 담보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시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자 디지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존의 의사도 약도 하지 못했던 신약과도 같은 그 영역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견지하셔서 해외 시장까지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더 그 큰 가치들을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DTX 아시아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열려요. 11월에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하려던 것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우리가 스폰서도 해주고 할 테니 서울에서 하자, 아시아의 중심은 서울이다 라고 좀 주장을 해서 끌어왔고요. 아시아가 사실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장소, 전기약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장소,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턴 컨트리들이 내연기관을 만드는 것은 잘했고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잘했지만,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성과,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이 세계의 중심이 치료제나 바이오 인더스트리,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심이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조명을 끌고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고,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IT조선을 비롯해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조영대 사무관님까지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같이 좀 움직이고 힘을 실어주시고, 이런 행사를 시작으로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